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어떻게 오셨죠? 일단 양복을 보라는데 저 혹시 그 저 이거 촬영. 저희 선생님이에요. 한 30년 되신. 여기. 요새는 재단하신 옷을 만드시는지 공간이시기 때문에 네. 1층에는 뭐 행사나 뭐 파티라든지 뭐 혹시도 렌탈복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양복에 대한 상담은 2층에서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예, 쓰고 계신데 피해서는데 좀 직접 보셔도 되고 저희가 원단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원단이요? 예, 원단으로 좀 더 색상이나 체크 뭐 그런 모양들을 골라보실 거기 때문에 직접 앉으셔서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100% 맞춤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네. 38만원대 원단부터 있는데 38만원대는 이제 폴리에스텔 이몸섬유가 100%요. 제가 좀 여러가지 원단을 가져와 볼 테니까 직접 보시고 한번 결정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원단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눠서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중소기업 원단이고 이런 같은 경우도 역시 중소기업 원단인데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제일 모직 삼성에서 만든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단도 삼성도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럼요. 삼성도 이건희 회장이 되게 옷을 좋아해서 따로 복지를 만들다 보니까 생겨난 거고요.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좀 두툼한 원단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본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금 거슬거림이나 좀 부드러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정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갖춰놓고 바지하고 셔츠도 입고 보시는 게 좀 더 네. 도움이 되니까 이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체킹복 좀 입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빼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옷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맞춤 정장이 이제 자취도 제거 해야 되잖아요. 예예.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한 소요시간 정도 한 2, 30분 정도 일단 원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셔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단추라든지 뭐 안감이라든지 다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예. 가겠습니다. 원단은 이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에 정장이 만들어질 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단추들입니다. 아 단추도 예. 딱 이상해요? 예 그럼요. 와 이게 진짜 뭐 되게 많네요. 그렇죠 뭐 그냥 고르면 그대로 박아주십니까? 그럼요. 네. 이런 게 확실히 포인트가 들어가는 단추입니다. 아, 근데 어울리는데요? 예, 요런 게 좀 포인트로 많이 들어가는 단추고요. 만약에 좀 그냥 기본적인 단추라고 하면 요런 색, 요런 색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게 좀 기본적인 단추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제 거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이제 안감을 골라보실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안감 같은 경우인데. 아, 그것도 따로 있어요? 그럼요. 안감. 와, 맞춤 정장이 치수만 질 줄 알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골라서 하나밖에 없는 정장을 좀 만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게 좀 그냥 은은하게 어울릴 거면은 갈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검정 기본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뭐 주황색이나 보라색 같은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카키색도 잘 어울려요. 군색에는 좀 하늘 색깔. 오, 정말 괜찮다. 그냥 이런 색깔도 잘 어울려요. 이렇게 좀. 아주 고급스러운 품이네요. 저희 자켓의 종류도 이제 두 가지여서 이제 이렇게 입는 게 이제 싱글이라고 해서 한 번만 잠그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블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잠그게 되는 거죠. 아, 예. 아 확실히 이거는 약간 좀 좀 갖춰야 되는 정장이에요. 너무 예민하죠. 이런 거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정장이에요. 지금 카라의 종류 같은 것도 역시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되는데 예. 보통 끝에 보시면 위로 올라가 있는 카라하고 끝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카라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제가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주머니예요. 정장 주머니가 지금 보시면은 뚜껑이 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아~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캐주얼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주머니고요. 예. 어? 근데 있습니다. 이게 깔끔한데 없는 게? 없는 게 깔끔하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많이들 하세요. 그 다음에 바지를 보시게 되면은 요즘 슬랙스 보시면 이렇게 한 번 정도 한 번 더 잠그는 게 있어요. 원래는 한 번을 잠그실 수 있고 단추를 한 번 더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 더 잠그는 거. 아 이거 저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 번만 잠궈 주시는 거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잠그는 거고요. 이게 약간 여기가 좀 나와 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것도 잠그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살이 찌시면은 이게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잡아줌으로써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내는 거죠. 이제 바지에 대한 주름인데요.
주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제 거 바지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바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여유예요. 아무래도 활동하실 때나 걸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이용을 되지만 조금 더 바지가 루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여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숨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요즘에는 슬림하게 입으시니까 많이 없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식을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클래식이에요. 지금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바지의 카브라라고 하는 건데요. 바지 카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바지를 짧게 입으실 때 바지가 펄럭거림을 좀 방지하고자 단을 하나 더 덧대서 네, 박아놔가지고 좀 더 두껍게 해서 펄럭거림을 덜하도록 요걸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장에 대한 설명은 다 이제 다 있는 거고요. 내 스타일이 따끈한 거죠? 네, 그럼요. 여러 사진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요 정도. 이 한 31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요 정도로 할게요. 네, 41이요. 24, 4분의 3이요. 플러스 7kg까지는 더. 7kg요? 예. 늘려드릴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진짜 금방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저 이제 2주면 커져요. 아, 2주면 커져요? 네. 끝났죠? 그렇죠. 오늘은 완전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이제 가봉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따라오고 연락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이지 건물 양복점이 다른 강남 양복점보다 다르다. 지금 읽어주세요! 네! 저희 제이지 건물은 지난 14년 동안 직영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맞춤 정리사업들이 하청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14년 동안 운영했다는 직영 공장은 장인들의 정신이 깃들린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 정성스러운 재단은 국내 많은 고객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고요. 예복을 찾는 많은 신랑 신부분들은 국내 최대 보유된 턱시도를 제이지 로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중국의 직영점 새롭게 오픈하고요. 예, 그리고 파키아오도 저희 이번에 협찬이 되었습니다! 파키아오 잘하셨다고요? 네, 파키아오요. 나성씨! 복싱! 파키아오 지금 이제 진행 중이에요. 아, 네, 진행 중이에요? 파키아오 이제 진행할 거예요. 아, 진행 예. 중이에요. 네. 이제 뭐 진행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진행할 거고. 네. 네. 아, 네.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네.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럼 100% 네. 말씀드리는데 아, 네. 진행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제 팬이 네. 오면 혜택 주십니까? 아, 지금 마랑님이 진짜 오셨는데 네. 제가 대표님께 네. 보고 드리고 네, 꼭 한번 구독자분들이 혹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얼마 안 돼요. 한 20만밖에 한번 제가 네. 예, 회사에 얘기해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들으셨죠? 네, 네,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잘 듣겠습니다. 아, 너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제가 또 왔습니다. 오늘은 가봉 보시는 날이라서 가봉 이제 거의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반 정도 돼서 중간에 기장이나 사이즈 다시 한번 무는 예,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잠시만요. 바지하고 제가 셔츠 같이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같이 한번 입고 나가보세요. 이게 이제 가봉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제 맞추신 옷하고 그래서 조금만 억양이 좀 세면은 예, 옆으로 한번 돌아봐 주시고 팔쪽 좀 불편하시죠? 끼어서 네. 이쪽에다 여유를 줄 땐 좀 풀 거고요. 네. 이쪽 라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예쁘십니까? 자, 여러분들 거의 준비됐습니다. 이제 슬슬 아니, 그 다른 애는 되게 옷 찾으러 왔어요. 마루하는 신랑 바지랑 같이 입고 나오시면 되세요. 네, 신부님 쪽에 안녕하세요. 벌려보시고요. 야! 조금만. 아. 자켓 한번 입어볼게요. 자켓.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잠가주시면 되시고요. 허리 라인도 잡을 수 있기는 한데 잡으시면 뒤쪽에 힙 라인 있는 벤트가 떠요. 힙이 약간 좀 있으셔서 네. 주름은 조금 남는 느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마치 그 킹스맨의 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네. 매너스. 타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타이. 형이 중요해. 형 나와주세요. We run away. So get us up when we're low. Just chase the waves. We'll make it up as we go. 형 근데 모자는 안 벗어요? 이렇게 멋있는 양복 입고 제 모자 벗으면 안 돼. 제 모자 벗잖아? 바로 조윤성 씨야. 벗어봐요. 형 나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제이진 홈모에 대해 좀 설명 좀 주세요. 저희 제이진 홈모는 전국에 35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직영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최고의 퀄리티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나랑 씨처럼 운동하시는 분들도 완전 맞춤으로 다 입으실 수 있으세요. 아, 까먹을 뻔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수원점에서 제 맞춤 정장을 받았는데 딱 감사드리는데 아, 이제 맞춤 정장을 맞추면은 맞춤 셔츠랑 타이 혹은 벨트 하나 주신다고. 확실하죠?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수원점이랑 강남점만 되는 겁니까? 아, 전국 매장이요? 35개 매장에서 22만 명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끊을게요. 아, 끊으세요. 네, 끊으세요. 부지부지하게 안 끊으려고. 하여튼, 저희는 제이진 업무에서 맞춤 정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장 필요하신 분들, 특히 가을은 또 양복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하겠습니다.